우리집이 헬스장 하루 10분 홈트입니다. 매일 하루 10분을 운동에 투자하면 10년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동을 실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겨보세요. 하루 10분 홈트 함께 해봐요. 하루 10분 홈트 폼 롤러를 이용한 운동 세 번째입니다. 폼 롤러를 세로로 두고 그 위에 올라가 천천히 누워줍니다. 손을 땅에 짚어서 천천히 누워서 롤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롤러의 제일 끝 모서리 부분에 후두골이 닿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고 고개를 좌우로 돌려서 뒷머리 부분을 자극시킵니다. 롤러 위에 누운 채로 몸통을 좌우로 밀어줍니다. 날개뼈 주변과 등에 있는 근육들을 마사지 하듯이 자극시킵니다. 롤러 위에 누워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팔을 머리 위로 들어준 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가슴 근육이 이완되도록 중력을 이용하여 팔을 땅으로 툭 떨어뜨려줍니다. 이전 동작과 같이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머리 위로 들어줍니다. 팔을 쭉 펴서 만세 자세를 취했다가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손끝이 하늘을 향하게 팔을 위로 펴줍니다. 팔을 편 채로 손이 땅에 닿도록 머리 뒤로 넘긴 후 손등으로 땅을 쓸어내리듯이 내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줍니다. 롤러에 누워 팔과 손으로 땅을 지지해 중심을 잘 잡아준 후 발을 하나씩 들어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번갈아 가며 다리를 들었다가 내립니다. 몸통이 최대한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함이겠죠. 건강한 신체는 행복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오늘도 하루 10분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긍정적 변화를 느끼셨길 바래요.